요즘 그 멸치나 황석으로 젓갈을 담을 때라 그런지 이렇게 부드럽고 연한 황석어가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맛나게 구워보려고 지금 가져왔는데 요 양은 지금 500g인데요. 요게 보기에는 깨끗해도 약간 태권불이 있어요. 그래서 흐르는 물에다가 한 두어 번 정도 씻어주면 깨끗해요. 그렇게 씻어서 이렇게 소쿠리에다 받쳐놓고 이제 이거를 간을 좀 해줘야 되니까 넓은 볼에다가 황석어를 부어가지고 그 맛소금 한 티스푼과 꽃소금 한 티스푼을 이렇게 부어서요. 요거를 들고 이렇게 짤짤짤 흔들어 줘보세요. 그러면 간이 골고루 돼가지고 굳이 손으로 이렇게 뒤집지 않아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간이 아주 잘 들었어요. 국물이 있으니까 역시 소쿠리에다 받쳐가지고 이대로 두면 국물이 안 빠지니까 한번더 짤짤짤 흔들어 주세요. 그러면 국물이 쏙 빠져요. 그리고 이제 팩봉지 좀 여유로운 걸 하나 준비해 주세요. 그래요. 팩봉지에다가 황석어를 이렇게 넣고서 요게 그냥 하면 살짝 또 비릿한 맛이 날수 있으니까 후추를 톡톡 좀 여유롭게 넣어서 뿌려주고 부침가루 있죠? 부침가루 한 컵을 넣어서 봉지 그 입구를 닫아서 또 살살살 흔들어 줘보세요. 그러면 옷이 곱게 입어요. 주변에 밀가루 흘리지도 않고 아주 잘 입었죠? 자, 그러면 이걸 튀겨야 되는데 이제 팬을 올려서 기름을 좀 넉넉히 부어가지고 열을 바짝 올려주세요. 자, 열이 올랐어요. 자, 이걸 놓는데 센 불에는 놓지 말고요. 일단은 약불로 놓고서 쫙그 도리뱅뱅 놓듯이 쫙 돌려서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기름이 골고루 가도록 좌우로 좀 살짝살짝 흔들어주고 자, 위에가 이제 다 구워졌으면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자, 저는 그 머리를 먹으려고 그불 가운데로 지금 모아가지고 지금 구워주고 있어요. 자, 이거 설 구우면 그 뼈가 이렇게 씹히지, 저기, 바삭거리지가 않으니까 아주 바짝 구워주세요. 아주 이게 아주 바짝 잘 구워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접시에 담아 놔봤는데 아주 도리뱅뱅이처럼 아주 놀짱하게 잘 익어가지고 바싹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어두육미라고 저는 이렇게 머리가 맛있어서 머리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돌이 하나씩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건져내고 싫으시면 머리를 따고 구우면 돼요. 이런 식으로 황석어 이렇게 바싹 구워서 잡숴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